네, 저 옆에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천준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안녕하세요. 더울 텐데요. 네. 지역이 강북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강북구 갑입니다. 아, 네. 강북구 갑이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지난번 선거에서 그럼 누구랑 대결하신 거예요? 뭐 이제 새로 영입되신 아, 신진 인사신데 뭐 네. 판사 출신이시고 아, 근데 그래요? 지금은 아마 정치를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좀, 압도적으로 이기셨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요즘 계속해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의원님도 네.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압도적입니다. 권리당원, 지금 권리당원 투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호남에서도 86%인가요? 아, 이렇게 나왔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절박한 심정, 뭐 긴박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고 그렇죠. 패초를 줬는데 윤석열 정권이 좀 달라질 거라고 이제 기대도 했지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지만 오히려 더 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민생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꾸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면서는 좀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 당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경향신문은 약간 다른 기사를 썼던데 네네. 호남에서 좀 득표율이 좀몇 퍼센트 떨어졌다 그래서 네. 강력한 경고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90%가 넘는 게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그 경선 때77% 이렇게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되셨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득표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80%가 넘어가는 것도 사실 상당히 높은 득표율입니다. 네. 보통 후보자가 그렇죠. 두명 대결을 하면 6대 4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많은 표 차이로 이기는 거라고 이제 그렇죠. 봐야 되는데요. 80% 이상 득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 지나치게 많은 득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특집잡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름대로 좀 호남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하여간 저는 좀그 정도 나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좀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절히 전략적으로 투표하셔서 안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도 네. 10%를 넘어섰어요. 그죠? 예. 네. 그것도 뭐 보는데 이렇게 보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네. 같은데.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이제 자산이시고 또 경남도지사도 이제 하셨던 네, 분이고 그렇죠. 예. 장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그보다 많은 득표 잠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표율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힘을 좀 실어줘서 지금 우리 전국의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가기를 좀 기대하는 것, 뭐 이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합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이제 갈수록 말이 좀 약간 수위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사조직 개파, 이거 뭐 혁신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 운명을 좌우한다, 하나의를 연상시킨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이제 표현이 선택하셔야 될 표현이 있고 이제 비유하실 때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있는데 조금 지나친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은 혁신하면 또 김두관 후보였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그 초기에 이제 이장도 하시고 또 무소속으로 맞아요. 남해 군수 당선도 되시고 그렇지. 경남지사가 당선되실 때 누구보다도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실은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거든요. 청년이여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되자라는 슬로건의 중심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김두관 지금의 후보이셨습니다. 그 자체로 혁신의 이제 아이콘이었고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과의 일단 일정의 갈등, 도전, 충돌 이런 것을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그 자체의 문제, 그 안에 발생하는 갈등, 이것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거친 부분들은 좀 다듬어 주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좋은 방향 갈수 있도록 선배로서 지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봐야죠. 호남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대전, 세종,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그죠?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대표는 이미 뭐 됐지만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2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를 모신 건가요? 비서실장으로? 네, 뭐 지난번에 대표에 당선되신 이후로 네. 최근에 이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임하실 때까지 예. 예, 비서실장직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간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에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이 강하니까 네.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좀 인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실제 제가 일하면서 겪어본 이재명은 네. 전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특히나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번에 결정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모아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고 그 몇 번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좁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네.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예를 들면 갈등도 좀 있었고 막 이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 아, 선거제도. 예, 병립형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연동형을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내부의 의견이 분분했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의견 듣고 또 병립형을 만나 주장하시는 분도 만나 들었는데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 대표가 연동형인 것 같다. 자꾸 이제 연동형의 관점에서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막 물어보고 또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분분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날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질문을 많이 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전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보고 뉴스 그래서. 앵커 하시면 잘 하시겠네 앵커 제가? 하시면 아니 대표님이. 네네네 그럼요 아니 뭐 앵커라기보다는 하여간 저는 지도자가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수회담 가셨었죠 네네, 맞아요 네 같이 갔는데 원래 그날 영수회담의 취지가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이제 자리가 마련된 건데 그래서 모두 발언 끝나고 이제 비공개담을 딱 전환이 됐는데 첫 발언을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는데 한 20분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고 시간을 계속 봤는데 네. 그때 뭐 시계를 갖고 전자시계라 제가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벽시계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시간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첫 발언이 그중에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연금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거기에서 본인이 10분, 15분 쭉 길게 얘기하시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또 이제 그걸 쭉 얘기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생각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시간의 점유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5% 정도, 80% 정도 진짜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사전 정보를 아시고 네. 보내나가기 전에 자기가 언론들한테 쫙 얘기하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했죠. 역대 영수회담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한 이제 뭐 분석 쭉 하면서 모두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 네. 발언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사실은 갔고요. 그 사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측하고 우리가 모두 발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공개해달라는 요구까지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말씀하시라 어차피 대통령께서 말씀 듣겠다고 한 자신이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제 모두 발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 네. 그 이제 본 네. 그 카메라 없이 하실 네, 때 네, 네. 국무총리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없어 전혀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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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네. 생각도 없었군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통해서 흘려놓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본인이 아마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제안은 없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안한 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좀 협조해달라, 이걸 해달라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좀 지난 얘기입니다. 네네네. 뭐 구체적인 뭐 내용보다는 자주 만나자 그리고 수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자고 하셨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도 하고 뭐 필요하면 몇 번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나름 의미 있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 뒤에 저희가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여야가 거의 협상이 됐고 1% 정도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예. 해서 대통령께 우리가 만나서 왜냐하면 정당 간의 대화에서 결단이 안 나니까
필요하면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결단하자, 판단하자 이렇게 예. 제안을 했는데 예. 그때는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정무수석한테 직접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거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지 대통령 야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제 거절을 해서 이게 뭐지? 처음에 저희가 영수회장 갔을 때는 자주 만나자, 수시로 소통하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하자는 얘기셨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연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대통령의 성과로 남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 10수년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의견 근접이 이루어지 못해서 네. 결정을 못했던 문제인데 이제 거의 다 근접이 됐고 이제 결단만 남았는데 그 시기에 사실은 판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하여튼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예, 있죠. 네. 안정된 사회로 갈 수 네. 있고 네. 생활하는 데는 이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25만 원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네네. 그 했었죠. 했더니 뭐 대통령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더 많은 돈을 뭐 주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지만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 그래서 생각이 뭐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 뒤에 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네. 여당이 만약에 선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맞아요.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발표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었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서 맞아요. 정말 현장 너무 어렵거든요. 네.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네.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 그런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셨는지 참 지금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정말 꼭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수요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를 네.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휴가 간 모양인데 거기서 내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땡땡 하면 휴가에서 전자결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오는 네. 얘기가 네. 뭐 할지 네. 안 될지 불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예. 야당 대표를 한 최초의 이제 소환.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있을 때 있었는데 검찰 소환이요? 네, 네 검찰 소환. 무려 여섯 번이나 이제 네. 그것이 있었고 또 야당 대표의 특히 선거법 직전 선거 대통령 선거의 상대 후보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전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직전 선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를 그 선거 당시에 선거법 대통령 그 언론 인터뷰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맞아요. 또 사상 최초의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350여 차례의 압수수색도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진 것이고요. 네. 정말로 이제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흉기 테러 사건 그 당하셨고 예, 예. 그래서 목에 칼도 맞으셨고 예, 예.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20여일이 넘는 단식도 이제 진행을 예. 이제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뭡니까 체포영장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두 차례 넘어왔었고 그 사이에 한 번은 실제로 그것이 가결되어서 네.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까지 직접 경험하시게 되고 서울구치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결과를 이제 주목했던 일까지 이제 있었죠. 네.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지도자로서의 성장도 하시고 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심정도 의기가 이제 갖춰주신 과정이었고 또 그런 분이었고 근데 그래도 인간인데 이재명 대표. 네, 네, 네. 이제 어떤 점들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를 다 이렇게 들어서 네. 뭐 이제 말씀을 뭐 이렇게
뭐 전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네.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제 프레임에 그렇죠. 예, 쌓여져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외부에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상대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 프레임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벌어진 예. 많은 일들은 일관되게 야당 대표 죽이기, 사실은 정적 제거학의 관점에서 봐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소환하고 기소하고 예. 압수수색하고 네, 이런 일들. 네. 그리고 재판을 회부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일들을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언론이 또 거기에 네, 네. 그리고 내부에서 그걸 일종의 동조를 해주면서 더 강화되고 네, 아. 그리고 체포동의원이 왔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가결되는 상황까지 쭉 가서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함께 하는 예를 들면 신뢰를 가졌던 이런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일부의 분들이 조직적으로 그걸 운운해서 가결을 네. 이제 유도하고 행위를 네. 이제 했던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힘든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루어 네. 짐작하건대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검찰의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견뎌내시고 잘 이제 이겨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정에서도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잘 맞서고 계신데 네.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저희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제일 네. 좀 안타깝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네. 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왜 그분들은 지금 뭐 당도 많이 떠나신 분이 있는 걸 네. 알고 있는데 네. 경선 네.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고 그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검찰의 어떤 프레임, 특히 언론, 조준동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언론들의 프레임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앞장선 거죠. 제 표현이 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이득은 뭐였어요? 글쎄요. 이제 뭐 그걸 제가 하나의 이유로 다 설명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네. 나름의 역사와 이제 자기 가치관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것도 역시 짐작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이 정치 역사 과정에서 과거의 갈등 또는 이제 서운함 뭐 이런 것이 작동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거야. 전 그래서 이게 정치를 어떤 미움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이를 네. 그르치고 본인 스스로 중심을 잃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뭐 그렇게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변화를 꺾어뜨려야 꺾어야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자기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 뭐 등등 이런저런 동기와 요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네. 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권력이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 정극 제거하기 할 때는 일단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상대가 성을 공격할 때는 일단 성을 지켜놔야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데 성문을 열어주거나 성의 한쪽 담을 허물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중앙 정치인으로 출발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에 네.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분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기득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기득권자들이었죠. 뭐 이름을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누르려고 했고 이재명 주기 앞장섰던 거는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정치사회 기득권들과 연계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미운털 박혀갖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의원님
분. 네, 여러 동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 얘기 좀 하나 여쭤보죠. 네. 언론, 네. 진짜. 네. 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언론에 의해서 또 철저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어, 이재명 대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왜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할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성의 기득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판적으로 또 그것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 역할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거부감이 저는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좌파도 아니고요. 그죠? 네, 네. 과거에 막시운동, 노동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실용주의자인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귀신가 봐요. 네, 아니 그런 면에서 예. 또 저희가 언론하고도 더 소통을 좀 해서 네. 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함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헬기 사건 이송 조사 이 결국은 네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의 암살 테러 미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암살 네. 테러 미수 사건이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부산 헬기 이게 뭐 황제 헬기? 네, 그래서 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권익위에서요? 네. 제가 이 부산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지지자를 가장한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서명 용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아, 예. 그때 옆에 경찰도 있었고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화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이 서명판 밑에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목을 겨냥해서 이제 바로 찌르는 일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쓰러지셨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처음에 바로 그 옆에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쓰러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주먹으로 친 줄 알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쭉 보니까 이 빨간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지혈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 뒤에 피가 굉장히 흥건하게 많이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이 네. 있었고 응급처치를 취하고 이제 이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 과정을 사실은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응급차도 찾고 또 헬기도 같이 네. 타고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을 저한테 이제 묻겠다라고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근데 참 이 자체가 얼마나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과정인가 하면요. 네. 테러를 당해서 목에 칼을 맞고 생사를 사경을 하면은 이 사람을 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엄청난 문제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치료를 해주고 이송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권익위 행태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권익위가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대 예, 사건에 예. 대해서 종결처리를 하면서 예.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갖다 들이댄 거라고 저는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한테 소환 조사를 온 것도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월요일 날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회의를 갑자기 안건을 잡고 3, 4일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요? 예, 조사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는 아침에, 네. 오전에까지 저한테 조사 결과 서면 답변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제가 나가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졸속으로 이 서류를 준비하고 네.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 목요일날 네.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에 대한 전체 회의가 있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종결처리가 이슈가 부각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그 주에 월요일날 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걸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기 논의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부산대에서 치료해 준 의사에 대해서는 헬기를 요청하는데 그 권한에 있는 사람이 헬기를 이제 소방헬기를 그러니까 응급헬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응급헬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 의사 네. 오. 그것이 예를 들면 이권 개입이고 알선 청탁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
근데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그 주치의 담당한 의사가 연락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하시는 분이 꼭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그 병원에 함께 계신 의사가 연락하면 되는 연락하면 거거든요. 되는 거죠. 근데 연락하신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 응급의학 과장인가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담당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주치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권 개입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매뉴얼 위반이라고. 이거야말로 정말 생트집 잡기죠. 이걸 통해서 그 의사를 처벌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 세상에 병원 우선대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소방청에서 그 전화를 한 의사가 권한이 있는 의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도 네, 그래서 소방청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 특혜 제공이다라고 이제 소방청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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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한 라인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일반 전화가 아니고 병원과 소방청이 연결된 한 라인으로 전화가 왔는데 응급 헬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주치의가 맞으십니까? 권한 있는 의사가 맞으십니까? 라고 확인하고 그걸 보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트집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트집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벌어질 응급 상황이 제대로 처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그렇겠네요. 식으로 트집을 잡게 되면. 네. 굉장히 저는 사실은 안전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또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면 또 다른 정치 테러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권익의 그런 행태는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팩 사건을 네.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한 것 같아서 더욱 괘씸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느냐, 부산대병원도 훨씬 더 그 의술이 있는데 뭐 그런 논란은 서울대병원 의사께서 직접 네, 서울대병원에서도 뭐 그거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자체의 전원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데 네. 매뉴얼적으로 전혀 문제된 게 없다. 자기들은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익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동반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테러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15년형을 선고받 1심에서 네, 그죠? 네, 네. 국무총리실에서 그날 열상이다 그래갖고 뭐 문자를 쫙 네, 보냈잖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일관됩니다. 네. 사건의 축소, 은폐, 예, 지연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 확인도 안 해보고 예. 열상이라고 하는 문자를 뿌린 것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더욱 악마화하고 네. 폄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으로 응급처리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칼을 맞고 저는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현장을 당연히 보존해야죠. 이게 살인사건이 네. 될지 아니면 살인이 어떻게 될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 물청소부터 했다는 거 경찰이 발한 거죠. 예,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 테러 사건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국정원에 저희가 왜 규정을 안 하냐 성격 규정을 했더니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보고 이걸 성격 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럼 1심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왜 규정을 안 하냐 이렇게 했더니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려면 테러로 성격 규정을 하고 이런 정치 테러에서 엄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님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그 문자를 날린 사람이 국정원 파견요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하여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누가 했던가를 떠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사건에 대한 뭐랄까 평가절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정치 테러를 하더라도 그 뒤에
엄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2차, 3차 가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또 다른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뭐 대표 경선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한 2년 동안 보시고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그 자질과 능력 그리고 국가 비전 이런 부분들을 품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민주당 대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로서 네. 정말 소중한 자질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첫 번째로 소통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소통을 탁월하신 분이고 중요한 네. 의사결정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네. 그게 가까운 사람들 또 의사결정 과정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대중들과 소통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제 네. 종합하는 그런 네. 절차를 네. 가지시는 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전 제시 능력이 좀 탁월하다. 그래서 뭐 이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기본사회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들 쭉 제시하시면 우리 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네. 이제 하고 계시고요. 하여간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저는 이제 주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기의 이론과 생각이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언제든지 실제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이 뭔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그걸 잘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리더로서 자질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네. 차기 대권에 또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도전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또 그 당대표로서의 좋은 활동을 잘 하시는 게 먼저이시죠. 그럼 이제 당대표 연임하게 된 결정 뭐 많이 하셨지만 네네.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허용해 주셨거든요. 기쁜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한쪽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잘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예를 들면 심판하고 예를 들면 민생도 살리고 국정기도 전환시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긴장감 이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을 이끌었던 어떤 책임자로서 그 총선에서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연임에 도전하시게 네. 되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정세가 너무 사실은 엄혹해서 예. 언제 국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맞아요. 남북 간의 한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네.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고 네.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또 정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이런 판단들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도 2년여 동안 대표 비서실장 하시다가 이제 그 좀 마음이 좀 편하시겠는데. 네, 네, 요즘엔 아주 행복한 상황입니다. 네. 또 임명하면 어떡해요? 또 아마도 우리 당에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네. 경험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이 상임위가 정무위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UMF 사태가 이게 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네. 완전히 물려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국회에서 이 문제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예. 육박할 것으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좀 발단은 큐텐 그룹의 이제 구영배 네. 대표라는 분이 네. 큐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몸집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 그 이제 그 배송 전문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부실한 이 인터넷 이 거래 기업들을 유메프라든지 뭐 팀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인수를 했고 맞아요. 미국에서도 뭐 위시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해서 그만큼 규모를 사이즈를 키워서 상장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부실 기업들을 인수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실한 기업이 제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그리고 호도비자에게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 사태가 이제 촉발이 된 네. 건데요. 문제는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견됐었다. 예, 기업의 이 기업인의 좀 탐욕도 물론 이제 출발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정산 주기를 단축시켜야 된다. 팀원 유메프는 정산 주기가 60에서 70일 정도 됩니다. 이게 결제를 했는데 60일, 70일 뒤에 이제 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는 그 돈을 기업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을 상황업자는 죽어라.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그 판매업자는 판매업자대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판매업자들이 그 정산 주기를 단축시켜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네. 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위가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런 부실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감독했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이 큐텐이 아니라 그 유메프와 팀원하고 같이 그 경영 개선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네.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업을 이제 발견을 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각각 체결을 이제 합니다. 네. 협약 내용 중에는 그 2, 4분기에 체결을 했는데 2022년 3, 4분기, 4, 4분기에 네. 500억,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 예를 들면 경영 정상화를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행하지 못한 그 기업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그럴 경우에 그 조항도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그 정산대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치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뭐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들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압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즘 하도 압력이 많이 들어가서 말이죠. 네, 뭐 네. 조병록 경무관부터 해서 박지원 대령 사건 모양. 네. 만약에 그 중간에 진짜 그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에 따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막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원이 그런 문제 가장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딴 데 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원하고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막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책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가적으로 하자라고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 일단 급한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피해자들을 상담센터 같은 거 정부 차원에서 말을 해가지고 쭉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이번 주에 내일 피해자들과 간 다음에도 저희가 좀 준비를 민주당 차원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안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네, 냈고 네, 네, 그런 그렇죠.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네, 네. 여행업 특히 여행 상품을 이제 구매하신 맞아요. 경우에는 예.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 인지로 떠나려고 했더니 숙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결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 결제를 해줬어야만 이제 예를 들면 예약을 해줄 텐데 그렇죠. 결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휴가를 망치는 그리고 여행비를 보냈는데 그걸 반환받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했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큰 예. 피해를 겪고 오신 분들은 그런 물건을 공급하신 분들 이제 이 판매자들 중 셀러들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분들이 쭉 계신데 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줄도산 영세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들도 같이 있는 게 무서운 얘기네요, 굉장히. 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 대책은 이제 대출을 해서 돈을 저리에 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예, 하고 있는 짜증나 죽겠어, 상태인데요. 그 상태로는 좀 너무 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고 사태의 좀 심각성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금감원장이나 공정위원장에 대한 문책과 해임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부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 그렇게 해서 또 뭐 융자 네. 빌려준다고 또 빚지게 만들고 말이죠. 네네.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웃을 이야기는 아닌데 네, 하여간... 짜증납니다 네, 정말 네, 네, 네. 어떻게 좀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은 많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 절차와 제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야당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현재 존재하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그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의원님 전당대회 8월 18일 날 끝나면은 네. 민주당이 사실상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비하게 되는 거죠. 네. 최고위원 네. 후보들도 뭐 저희들이 인터뷰했을 때는 이건 비상 지도부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뭐 그런 절박감, 긴박감을 본인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연임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대표직을 연임한다는 건 정말 인간 개인의 입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예. 진짜. 예, 그리고 좀 너무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의 엄혹함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못 다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네. 네. 원님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네. 하여간 뭐 지금은 뭔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예.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이제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그것을 잘 대행하고 이제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난 총선 때 제발 좀 경제 좀 살려달라, 그리고 국정기조를 좀 전환시켜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 아직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지금 이행해 가고 있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더 강력하게 또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잘 실행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예, 지지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 가정이면 네. 이번에 또 대표 되시면 또 비도시적 임명하면 또 하실 거예요. 아,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예,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년 동안 같이 이재명 대표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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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는 얘기 못하는 얘기가 네. 제일 많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강북에서 이렇게 날라와 주셔갖고 네. 표현이 네. 제가 틀렸죠. 네. 달려와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의원님 항상 건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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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